경북 청송군이 안전한 운전 문화를 정착하고자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수 스티커를 제작해 나눠줍니다. 청송군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행 차량 뒷면에 부착할 어르신 운전수 스티커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스티커에는 일반 운전자의 경음기 사용, 앞지르기, 난폭 운전 등의 자제를 유도해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 있는 조성은 물론 안전한 운전 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어르신들은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한 청송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르신 운전수 스티커는 이달 중으로 읍면 사무소를 통해 배부될 예정입니다. 새명예부TV 이지윤 기자였습니다.